첫 번째 질문, 네. 마지막 10분 남았을 때 최대 전력은 어떻게 있을까요? 인건데요. 자, 시뮬레이션 또 돌려봐야겠네요. 아까 네. 당일 전체 시뮬레이션 돌려봤다면, 50분 지났어요. 10분 남았을 때, 만약에 예를 들어, 그러면 안 되지만 10문제가 남았다고 칠게요. 10분의 10문제가 남았으면, 저는 고민을 해두길, 그러면 10분의 10문제니까 이 문제들을 1분에 하나씩 볼까? 아니면 원래 페이스대로 2분의 5문제를 풀까? 요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개인 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, 저는 너무 들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죠. 결국 대충 풀어버리면 대충 풀고 틀리는 경우가 전 너무 많아서, 결국 마지막 10분이 남았더라도 내 페이스대로, 내 속도대로, 뭐 2분이면 2분, 3분이면 3분 해서 정확히 맞출 만한 문제 맞춰놓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 게 낫지, 이걸 선택과 집중하지 않고 그냥 골고루 그 배분을 해버리시면, 저는 그랬을 때 정답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질문 굉장히 잘 올려주신 건데요.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. 왜냐면 남은 시간에 절대 다풀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맞아요. 때문에 그 배분 마지막 어떻게 하실지. 또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? 저는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나 턴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, 보통 이제 마지막 10분 남으면 앞에서 보통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내가 풀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마킹도 어느 정도 하고, 예를 들어서 10분 남았는데 길기범 선생님 말씀대로 뭐 10문제가 남았다, 5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 중에서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가지고 좀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확실하게 선택할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도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. 일단 10분 남으면 거의 대부분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. 사실 저는 시험장에서 10분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지금까지 풀었던 거 일단 놔두고 마킹을 그때 했거든요. 미리. 그래서 마킹을 미리 해놓고 푼 문제는 다. 그다음에 이제 뭐 남은 문제가 한 4문제, 5문제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일단은 뭐 그중에서 이제 고르기도 골라야 되겠지만 그 남겨놓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렵거나 답이 바로 안 나온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뭔가 선별하기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아까 길쌤이나 용호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페이스를 바꿔서 빠르게 모든 문제를 다 보겠다라고 하면 실수를 할 확률이 높고, 특히나 논리 퀴즈 이제 뒤에 남겨놨을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둘다 찍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두 문제 정도 뭐 논리 퀴즈가 남았을 때. 그래서 한 문제에 오히려 그냥 집중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명의 의견이 공통된 것 같은데, 10분 남게 되면 남은 문제 중에 본인이 좀잘풀수 있을 만한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하시고, 남은 문제들은 조금 잘 찍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.